양털 깎는 그 오빠, 호주 오빠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, 저거. 그건 에러베우야, 뭐야? 오빠 근데 옛날에 하고 싶기도 했었어요. 지금 생각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죠. 터키지에 가서도 이랬어요. 아이고, 반장님, 어? 저희 드디어 커피 PPL이 들어온 겁니까? 아니야. 이것만 사서 내가 커피를 타서 넣었어. 텀블러처럼 이용하시네요. 이렇게 계속 들고 다녀야 머리에 들어올 거 아니야. 아니 요즘에 무슨 용의자가 이렇게 없어? 오늘도 건거에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. 누구야? 그대만 곁에. 아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나? 부속도 해주고 수갑도 채워준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고 왔는데 여기 이런 그런 수갑이 아니었나 봐요. 탁자는 못 받고 그거 신청했다며? 네 제가 신청했죠. 재훈 오빠 만나려고. 범인이 안 잡혔는데 네. 아, 자수하러 오신 거예요? 네 자수하러 왔어요 오빠. 우리 제작진이 그렇게 추리고 추린다고 했는데 오빠 좀 가까이서 어떻게... 한 번만 보면 한 번만 봐줘요 아, 오빠 눈 좀 바라봐주면 안 돼요 아니, 원래? 왜요? 저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봅니다. 근데 소개를 네. 저희가 하고 싶은데 네. 누구예요? 주디라고 합니다 주디. 아 그럼 네. 주디? 킹받는 주디를 모르시다니 이런 잘 나가는 또 프로그램 네. 그 터키즈라고 이용진 네. 최근에 백상구 터키즈 네, 예. 가서 그 새끼 잡아와. 요즘 너무 좀 튀어. 야 뭐야 오빠 그런 사람이었어요? 아니 범인만 잡는 게 아니라 네. 튀고 잘 나가는 애들도 아. 다 잡아요. 아 네네. 본명이 네. 주디인 거예요? 아니에요. 잘 주고 다녀서 주디. 아니 왜? 아니 사람도 뭘, 주고 뭐를? 행복도 주고 사람들에게 제 에너지가 있잖아요. 뭐 미혼이에요? 네 미혼인데 남친은 왜? 있어요 오빠. 남친 거짓말하지 마. 아 진짜 있어요. 난 사실 여기 오빠 보러 왔는데 오빠 그렇게 무섭게 하면 난 진짜 너무 여기가 그렇게 응. 친절한 데가 아닙니다. 구속한다며 수갑 채워준다며. 그렇게 채우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. 아 잘못 찾아왔네 먼지를. 응. 뒤로 채웁니다. 아, 앞으로 뒤로... 채우는 게 아니고. 좋아 뒤로 채우는 건데. 아니 안 채워요 안 채워요. 생각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. 이건 에러베우야 뭐야? 오빠 근데 옛날에 하고 싶기도 했었어요. 진짜 잘할 수 있어요. 뭘요? 에러베우 제가 좀 이렇게 흥이 많아. 에러베우 하고 싶다고? 아니요. 차는 거야 드디어. 재훈 오빠 채워주면 그냥 쏘는 게 나을 것 같아. 조심해요 지금 장전 돼 있어요. 터키지에 가서도 이랬어요? 네. 조회수는 얼마나 왔어요? 이제 거의 하나는 300만 나올걸요? 아이고. 하나는 200만 이상. 이제 나와서 이렇게 네. 300만 나왔다고요? 네. 조금 더 좀 끌어올려 주실 수 있나요? 오빠 조회수 올리고 싶죠? 흥행 보증 수표입니다. 뭐 개인기가 있어요? 개인기는 밤에만 보여줄 수 있어서. 뭐해 불안 끄고. 불 끄고 야간 투시경 두 개 갖고 와. 좀 사실은 오늘 좀 오빠한테 고민 좀 털어놓으려고 왔어요. 우리는 네. 저거 말도 섞기 싫어요. 여기는 고민. 여기는 무릎팍 도사가 아니에요. 원래 사실 이 취조를 진짜 당해야 될 사람은 제 남자친구거든요. 왜? 우리 남자친구가 나쁜 짓을 했대요, 오빠. 무슨 짓? 응? 저를 만나면서 딴 친구를 만났어요. 근데 그때가 여기는 그렇게 그런 상담하시는 데가 아니에요.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셔야죠. 아니 저는요 정신적인 사랑은 안 되고 혹시라도 어울리다가 육체적인 사랑은 이해를 그러니까 된다고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오빠는 어떤 게 용서가 돼요? 시형사. 예. 어때? 지금까지 그렇게 네. 정신적인 사랑만 하니까. 예. 아 저요? 수정원 아니야? 뭐야? 저 장난 아닙니다. 진짜 이거 뭐 보여드려도 되고. 참 어디서 지금 잘난 척을 하고 그래? 아 진짜 이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요. 네, 올라가지 마세요. 제 벨트를 왜 이렇게 말아놓은 줄 알아요? 속고쳐요? 야, 이 아줌마 이거 못 이기겠네 이거. 이 아줌마 못 이기겠네. 와. 진짜 저는 진심으로 남자 두 분 계시잖아요. 네. 최적인 사랑, 정신적인 사랑 어떤 게 용서가 되나? 신영사 대답해 줘 시원하게. 네. 다 안 되죠 저는. 너무 로맨티스트네. 나는 당신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. 네, 처음 그거야. 사귄 남자친구야? 아니에요 오빠 저 버라이어티에요. 저 남자로 세계 여행하는 사람인데. 아 그래요? 네, 네 한국 두 번째 남자친구 호주 양털 깎는 오. 그 오빠 호주 오빠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저. 어떻게 빠졌어? 저 잡아뜨렸죠. 그 마구간 거기 그런 거. 네 그거 맞아요. 캉가루가 봤다는 얘기도 있고.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? 네네. 아 지금은요 오빠 어린이 투어로 바뀌었어요. 아 이렇게 네. 이렇게 야해가지고 이게 그 어린애들을 가르칠 수 있겠나 이게? 어린이들하고 있을 땐 절대 이렇게 뭐 39금 이런 거 절대 안 해요.
안 그런데. 오빠 저 주말마다 투어하거든요, 광화문에서. 한번 오세요. 얼마나 교육적인지 몰라요. 어린이가 몰라요. 아닌데 그 거기가. 오빠 어린일 수도 있어요.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? 아이고 깜짝 놀라실 텐데. 아 여기 또 있네. 네.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.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없는데. 네. 성형수술 한 데 있어요? 아 있죠. 맞춰보세요 오빠. 있다고요? 맞춰보라고요? 저예요? 코 자연스럽게 했어요. 코? 코? 네, 왜요? 아니 오빠 진짜 막 이 주변에 이쁜 이들만 보니까 막. 아니요 근데 옆에 네. 제가 계속 옆에서 봤잖아요. 네. 코가 예쁘세요. 뭐야 시영사 이상형이야? 그냥 형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. 네, 본인의 앞으로 일자리를 자리 잡는 게 빠를까요? 아니면 본인의 얼굴 자리를 잡는 게 빠를까요? 대답하세요. 일자리는요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서. 아, 네. 얼굴 자리를 잡으면 된다? 아니 얼굴도 자리 잡히지 않았어요. 얼굴 자리 잡혔다? 가슴을 좀 자리가... 잡아볼거든요. 아 지금 한번 좀 예쁘다고 해줘. 오빠 좀 따뜻하게. 그래도 옛날 팬이었는데 어쩜 이러냐. 아이고 참나 정말. 지금 미모가. 네 왜요? 어떤 계기로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? 오빠 깜찍하지 않아요? 근데 모자가. 네. 어미모자 쓰시는 거죠? 뭐가 왜 들어가요? 미모에서. 아 미모에? 아름다운. 개그맨 아니세요? 네 맞아요.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그거 저 프로망신. 난 이거 책임 못 져. 이거 편집해달라 그래요. 이거 나가면 신영사 앞으로 미래가 없어. 시발 루이비통 샤넬 족같네. 이제 편집될 겁니다. 내가 보니까 너무 야한 걸 너무 좋아하시고. 네, 39금을 좋아해서 그렇지. 네, 나쁜 그러지,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러는 모습이 네, 네. 남자를 되게 자신감 없게 만들어요. 일단 네. 네. 오늘은 저 귀가 좋지 하시고요. 예. 다음에 아니 또... 구속해 준다며. 아니 안 해요. 아니 수갑도 채우고 저는 저기. 아니 너무 야해서 못해요. 아니 짐 싸왔어요. 최후의 변론. 저는 소원이 있어요. 우리 오빠 송혜 선생님처럼 80, 90 되셔도 TV에서 아니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TV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얘기하라니까요. 죽기 전에 수갑 채우면 안 된가? 여기서 뭐 풀어주고. 다른 또 나중에 네. 그 야한 범인이 생기면 항고인으로 소환조사 한번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 채찍 두 대로. 아 진짜? 채찍? 두 대로. 원래 회초리인데 주디 씨가 채찍으로 하는 거예요.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채찍방이 있어요. 아 이거 난리 나겠는데 오늘? 이상민 씨 랩 돼요? 우리는 언제나 위너